앞만 보고 발표해야 된다. 청중과 교감하기 위해서는 레이저 포인터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 네,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업에서 진행하는 프레젠테이션, 내용이 많은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이 레이저 포인터를 사용하지 않으면 청중들은 내용을 잘 놓치게 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레이저 포인터를 사용하신다면 지금부터 슬기롭고 자신감 있게 레이저 포인터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지 나이스. 첫 번째는 레이저 포인터를 돌리지 말고 꾹 누르거나 밑줄을 긋듯이 사용하기입니다. 이 포인터로 그 내용을 가리키다가 너무 몰입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 레이저 포인터가 좀 떨리는 것 같고 아, 저 사람이 긴장하고 있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서는 레이저 포인터의 점이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눌렀을 때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이걸 이제 돌립니다. 강조를 하기 위해서. 자, 이 레이저 포인터의 레이저가 이렇게 공간이 컸을 때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보면 더 떨려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꾹 누르고 밑줄을 긋듯이 강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떨려서 이렇게 점이 떨려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쳐서 네, 꾹 누르듯이 강조하면서 사용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처음이 좀 떨리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 떨림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때 또 자연스럽게 포인터를 사용해 주십시오. 민지, 나이스 스피치. 두 번째는 포인터를 바로 끄지 않고 청중이 따라올 시간을 주는 겁니다.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주면 다 알아듣겠지. 어딘지 다 알아보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말을 할 때도 청중이 이해하는 시간을 주면서 말을 하라고 하죠. 이 포인트도 똑같습니다. 청중의 집중력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발표를 하게 되면요, 청중은 잠깐 다른 생각을 하고 어떤 발표 내용을 듣고 다른 생각과 연계하면서 그 집중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발표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내용을 다시 찾아서 그 발표하는 내용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가리키고 2-3초 정도 후에 포인트를 끄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청중이 발표에 집중할 수 있게 잘 이끌어가는 것도 훌륭한 발표자의 능력 중에 하나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인생이 변하는 스피치 민지 나이스. 세 번째는 포인터를 든 팔을 몸에 붙이지 말고 쭉 뻗어서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 손 또는 다른 손에 마이크를 잡았을 땐 두 손으로 포인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럴 때 팔과 몸을 너무 가깝게 붙여서 사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팔과 몸을 이렇게 너무 붙여서 사용하면 조금 소심한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자연스럽고 프로답게 보이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 팔을 가슴 위쪽으로 최대한 올려서 자신감 있게 쭉쭉 떨어뜨려서 뻗으면서 포인터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민지, 나이스 스피치. 네 번째, 포인터 작동이 잘 안 된다면 수신기 쪽으로 누르기입니다. 진행하다 보면 참 많은 돌발 상황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럼 포인터를 사용할 때는 어떤 돌발 상황들이 발생될 수가 있을까요? 네, 갑자기 잘 되던 포인터가 먹히지를 않는다는 거죠.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럴 때 많은 분들이 당황해서 계속 화면을 보고만 이렇게 왜 이러지? 이렇게 눌러버리죠. 이때 당황하지 마시고요. 어디부터 눌러본다? 네, 이 포인터의 수신기 쪽으로 눌러보셔야 됩니다. 대부분 수신기는 그 파워포인트나 PDF 파일이 있는 컴퓨터 쪽에 꽂아놓겠죠. 수신기가 있는 쪽으로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 다른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자신감 있고 슬기롭게 레이저 포인터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준이 없어서 시작을 못하는 거거든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기준으로 한번 시작해보십시오. 그게 점점 몸에 익게 되면 이 레이저 포인터가 나의 발표를 방해하는 것이 아닌 나의 프레젠테이션을 더욱더 빛나게 하는 멋진 도구가 될 것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을 함께 하겠습니다. 오케이, 나이스 샷.